남정 씨가 이 부분에 조인성 씨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요? 뭐죠? 아, 말. 아, 말을. 아, 네, 말이.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형이 먼저 와서. 쌍화점 때 네. 강호. 아, 쌍화점 네. 맞아. 네. 그때 말인데. 타던 말을 제가 이번에 영화에서 그 말이 탔었어요. 진짜 영특하고 말이 말이 근데 수명이 어떻게 되죠? 아직까지 살아있네. 몇십 년 살걸? 예, 그럼, 예. 그래요. 그때 쌍화점 때 나왔던 말이 이번에 또 출연했어요. 네네네. 오, 대단하다. 너무 오래서 또. 그러니까. 연기도 좋아졌겠는데요? 겁이 없죠. 중견 말이죠. 예, 중견 말이죠. 레디 하면 고개를 들어요. 아, 액션 하면 뛰어요. 아, 편했겠네. 전 거기 매달려만 있어요. 테이크 많이 가면 컴플레인 하고. 짜증내고 막. 카메라 밑에 또 봤다고. 클리어까지. 아, 그 조심하는 거지. 네. 아, 말이. 야, 그 똑같은 말이 출연도 하는구나. 네. 네. 말을 너무 잘 타고요. 남주혁 씨도 이번에 말을 이번에 배워서 탔는데 아, 굉장히 격렬한 달리기를 아주 잘하더라고요. 근데 말은 사실은 태연 선배가 태연 씨가 많이 타? 아, 옛날에 말 나온 영화 있었죠? 저는 기수 역할을 해가지고. 그래. 아, 그 뭐지 제목이? 챔프라고. 아, 챔프. 저는 이제 경주마. 좀 안 된 거잖아요. 배웠어요? 이제. 그렇죠. 저는 진짜 어려운 거죠. 아, 맞아요. 그 트랙을 위험하고. 아, 누구랑 왔죠? 수정이도 나오고. 임수정 씨? 아니, 애기 수정이. 아, 그럼 그거는 깍두기인가? 그거는 깍두기인가? 각설탕이 생각 안 나는 거야. 아이고, 많이 깍두기 온다는 애초에. 각설탕을 얘기해. 이해하면 나오겠는데요, 깍두기. 영화 제목을 형태로 기억하시네요. 정육면체가 정육면체